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5대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 왕자 모세와 애굽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38쪽에서 42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의 출현은 히브리인을 긴장시켰고 놀랄 만큼 불어난 히브리인의 숫자는 애굽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시동을 걸고 있던 애굽은 근동의 주변 국가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내에 히브리인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은 먼저 히브리인을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여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자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둡니다. 따라서 애굽의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의 비협조로 처음에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국을 염두에 둔 애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간접적 압력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이런 끔찍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 히브리 집안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왔던 그의 가족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아주 잘 압니다. 나일강가에서 애굽 공주에 의해 발견된 갈대상자, 그 상자 안에서 있던 아기 모세, 그 후 애굽 왕실에서 자라나는 왕자 모세,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오히려 망명길의 길을 떠나는 모세, 40년이 지난 후 애굽으로 돌아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세와 바로의 9번의 협상, 9번의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재앙, 그러나 결국 협상 결렬. 이렇게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10가지 재앙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3D 영상 이상의 충격적 자극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맞은편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긴장이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전직 왕자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노조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까지는 앉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왕자 정도 되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게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와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40년간 애굽 왕실의 왕자로 살게 하셨던 깊은 뜻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와 바로 왕의 입장이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당연했겠지요. 모세의 요구는 자기네 민족이 원래 가나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왕의 입장은 애굽 경제의 근간이 되는 남자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노예들을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9번째 협상이 결렬되고 바로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모세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후 모세가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각 집의 장자들이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홉 번째 협상 결렬 후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 후 14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의 처음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이후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첫 명절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아비규환의 날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전부 치십니다. 그러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 무서운 밤에 바로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고 출발지는 국고성 람셋이었으며 출애굽의 인원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도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제국 애굽의 추락, 홍해 사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